네, 오늘 하나문호의 플라워 헤어 연출법 잘 보셨나요? 아무래도 뭔가 플라워랑 그리고 플라워가 들어있는 립스틱 거기다가 플라워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함께 연출을 해보았는데요. 매일 메이크업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또 이번에는 헤어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색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좀 플라워를 같이 이용을 해서 약간 웨딩 사진, 셀프 웨딩 찍을 때도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셀프 웨딩을 할 때 오늘 했던 헤어들을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하나본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일,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모두 다 괜찮습니다. 네, 자유롭게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오일파이터 하나분호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세요.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하나분호를 만날 수 있어요.